네, 28번째 에피소드는 금융산업 관련되는 거예요. 금융산업은 5개 에피소드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해서 다섯 번째까지 대략 다룰 주제가 금융산업이라 그러면 발권 혹은 중앙은행 금융산업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발권은행과 시중은행, 보험사, 증권사, 그래서 대충 요런 게 크게 봤을 때 다섯 가지가 금융산업을 구성하는 어떤 근간이죠. 지금 ABC 뱅크는 요걸 한번 통합을 해보자는 겁니다. 통합하고 그리고 ABC 뱅크를 통해서 통합 앤 자동화를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계별로 진행을 합니다. 첫 번째 먼저 발권은행 작업을 하고 코딩하고, 두 번째는 시중은행 코딩을 하고, 세 번째 에피소드에서는 보험사, 네 번째에서는 그래서 증권사,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진행을 할 거예요. 첫 번째 에피소드는 개요 그리고 and 발권은행에 대해서 시스템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마켓에 들어와서 보시면은 이렇게 프로덕트, 올 프로덕트에서 이 금융상품들이 지금 현재 네 가지가 나와 있죠. ABC가 있고 그리고 KRW 한국의 국적통화, 러시아의 국적통화 루블, 그리고 중국의 국적통화 위안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이제 어베일러빌리티가 이렇게 천 개, 천 개, 천 개. 유닛 프라이스는 이렇게 있고, KRW는 1.0, 그러니까 이랬는데, 요거 일단 기본적인 구성을 보시면 일단 기준 통화 있고, 그리고 그외 기타 통화. 기준 통화는 소비자가 가장 기본적으로 이용하는 통화. 한국의 경우에는 한국은 원화가 기준 통화.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은 위안화가 기준통화, 일본은 엔화, 러시아는 루블화. 이게 다 기준통화예요. 그래서 기준통화는 다 1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현재 KRW는 1로 돼 있어요. 왜냐니까 현재 홍길동이 지금 로그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홍길동은 국적이 한국이잖아요. 그래서 한국 국적이니까 홍길동에 맞춰서 이 상품 중에서 이 통화들은 다이 상품들의 이 가격, 유닛 프라이스, 단가죠. 단가는 다 원화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로그인 할 때, 먼저 로그인 하면은 로그인. 그러면 사용자 아이디를 넣죠. 아이디 넣고 아이디에서 이제 국적을 뽑아내요. 국적. 우리 시드에서 국적을 다 넣었잖아요. 국적 넣고 그런 다음에 기준 통화를 결정합니다. 어떤 의미가 되시죠? 기준 통화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기준 통화로서 그 가치를 결정을 하도록 구성을 했어요. 자, ABC를 한번 구매를 해볼까요? ABC. 예, 있는데. ABC 뱅크에서 발행한 ABC. 그래서 order 버튼 누르고 quantity 좀 넣고 그리고 이번엔 balance sheet도 없고 그리고 income statement 항목은 있죠. income statement에서 ABC 이걸 선택을. 지금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이 내부 동작을 보려고 넣은 거, 이렇게 이 뭐라고 해야 하나 메뉴를 구성을 한 거고, 그리고 실제로는 나중에 상용 시스템에서는 요거는 그냥 내부적으로 결정될 거예요. 코드로 구현되고 사람이 유저가 입력하진 않을 겁니다. ABC 했고, 그리고 토탈이 보시면은 이렇게 2.0 이슬에서 세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화폐 거래는 다른 거래와 달리 세금이 개입되지 않는다. 앞에는 세금이 없다는 거. 요것도 중요한 점입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Save Order 하고 Pay Price 가격을 결정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ABC 뱅크와 그리고 홍길동에서 각기 요걸 어떻게 회계로 처리하는지를 한번 보죠. ABC 뱅크에서 지금 LGKR 로그아웃하고 그런 다음에 ABC 뱅크로 들어가겠습니다. ABC 뱅크하고 로그인 ABC 뱅크에
뱅커 모듈의 인컴 스테이트먼트. 그러면 현재 ABC 뱅커는 레버뉴 이렇게 방금 들어왔어요. 왜 생겼느냐니까 조금 전에 여기서 두 개를 샀죠. 그죠? 여기서 뱅크에서 ABC를 두 개를 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000원. 단가가 1,000원. ABC 1T. ABC의 단위는 T입니다. T. ABC 단위 T. 단위는 T이고 ET를 샀어요. ET. 지금 단가를 1,000원으로 했기 때문에 ABC 뱅커는 2,000원의 수입이 생겼고, 그리고 반대로 홍길동은 2,000원만큼을 소비를 한 거죠. 그죠? 그래서 뱅크 밸런스에서 ABC 2,000원 들어있는 상황입니다. 인컴 스테이트먼트 들어가면은 이렇게 other expense 아니죠. 밸런스 시트죠. 밸런스 시트에 들어가서 보면은 이렇게 ABC가 2.0만큼 추가되죠. 그만큼 또 캐시는 줄어들었어요. 캐시는 줄고 이때 이 캐시는 KRW입니다. 그죠? 이것도 적어놓을까요? 캐시 걸 KRW. 이걸 왜 이렇게 구성을 했느냐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왜냐니까 지금 현재 ABC 뱅커나 ABC 마켓은 둘다 한국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동시에 런칭한다고 상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BRI에 참여하고 있는 BRI 혹은 BRICS에 참여하고 있는 할 160개국. 현재 BRICS는 20개 나라 또 아닙니다. 아직 160개가 아니에요. 조만간 BRI에 참여하는 국가들이 다 BRICS에 들어간다고 저는 예상을 하는데, BRICS에서 동시 런칭을 상정을 해요. 그러니까 카카오뱅크나 어떤 우리나라에 있는 은행들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뭔가 조금 다른 부분들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그래서 캐시라고 하는 것은 홍길동이 로그인했으면 캐시는 KRW이고, 만약에 중국의 누구인가요? 왕이 부장이 로그인했으면 이때 캐시는 위안화가 되겠죠. 어떤 의미가 되시죠? 이 캐시는 국적, 로그인한 사용자의 국적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거. 그리고 포린 커런시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리고 ABC 뱅크 입장에서 보죠. ABC 뱅크 입장에서는 레버뉴가 이만큼 있고, 세금은 없어요. 화폐는 세금이 없이 지금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트 오브 구드즈 솔드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대체대조표 다시 밸런스 시트, 지금 인컴 스테이트먼트입니다. 밸런스 시트 들어와서 보면 이렇게 캐시가 이만큼 들어왔죠. 캐시가 들어왔고, 그리고 픽스드 애셋 이만큼 줄었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리테인드 어닝에서 이만큼 들어왔어요. 그죠? 리테인드 어닝 이거 뭐냐니까, 요건 이제 정확히 말하면 자본 잉여금이 됩니다. 액면 가격. 그러니까 주식과 채권하고 똑같아요. 화폐는 액면 가격이죠. 화폐. 그리고 주식, 채권은 액면 가격. 페이스 밸류. 페이스 밸류를 가지고 이 페이스 밸류가 곧 코스트 오브 구드즈 솔드입니다. COGS. 원가에 원가. 무슨 말이냐니까 미국 달러 1달러를 봅시다. 1달러의 액면 가격은 페이스 밸류 이퀄 1입니다. 그죠? 그런데 얘의 마켓 밸류, 시장 가격. 시장 가격은 수시로 달라져요. 오늘 환율이 어떻게 되나요? 미국 달러 환율. 달러 환율. 보시면 이렇게 1298.66입니다. 그렇죠? 내일은 또 다르고 모레는 또 다를 거잖아요. 이게 시장 가격입니다. 어떤 이미지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 인컴 스테이트먼트 이 파트 있죠? 인컴 스테이트먼트에서 코스트 오브 구드 솔드 얘가 액면 가격이에요. 그리고 이게 시장 가격입니다. 그래서 ABC도 액면 가격이 있고 시장 가격이 있는 거죠. 그렇죠? ABC 1T의 액면 가격은 1입니다. ABC 단위 1T의 페이스 밸류. 페이스 밸류 이퀄 1. 그런데 마켓 밸류는 수시로 달라지죠. 이게 KRW로 하던, 혹은 JPY, 일본 엔화로 하던, 혹은 뭐로 하든 상관이 없어요. 금하고 같습니다.
ABCD는 1T는 기본적으로 금 열러스 0.01g 라고 상정합시다. 금 0.01g의 액면 감액 가격을 금으로 산정하면 언제나 얘는 0.01입니다. 그죠? 0.01g은 항상 0.01g이죠. 이게 액면 가격입니다. 페이스 밸류에. 그죠? 근데 금값을 한국 돈으로 KRW 하게 되면은 얘는 시장 가격이 되고 언제든지 가격이 바뀌죠. 오늘은 1,000원이었다가 혹은 내일은 1,002원이었다가 모레는 1,003원이었다가 그 다음 날은 다시 999원이었다가 이렇게 계속 바뀌는 거예요. 마켓 밸류예요. 그죠? 근데 ABC 1T의 액면 가격은 항상 1T. 베이스 밸류는 1T이고 그리고 마켓 밸류는 끊임없이 변동. 요 점을 잘 봐야 됩니다. 주식하고 똑같죠. 모든 주식도 액면 가격. 주식도 액면 가격이 있잖아요. 그 페이스 밸류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주식의 액면 가격은 500원인데 마켓 밸류는 계속 바뀌죠. 만 원이었다가 뭐 2만 원이었다가 뭐 쭉쭉쭉 계속해서 바뀌는데. 그죠? 요 개념입니다. 근데 그 액면 가격과 시장 가격의 변동을 이렇게 cost of goods sold가 액면 가격이 되고 그리고 revenue가 이게 시장 가격이 되도록. 그리고 이 둘의 차이점. 요 둘의 차이점은 밸런스 시트의 retained earning으로 일단 삽입시켜 놨습니다. 이게 액면 가격과 시장 가격의 차이. 자본 잉여금으로 넣어뒀어요. 자, 그리고 preferred stock. 그거는 조금 이따가 대출 이제 대출 관련해서 나중에 따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지금 일단 화폐 발행 부분만 좀 더 살펴보죠. 그래서 마켓에 들어서 내가 또 다른 위안을 사고 싶다. 러시아 루블화를 사고 싶다. 혹은 차이니즈 위안화를 사고 싶다. 러시아 루블화 얼마를 넣고 그리고 얘는 포린 커런시 외환이에요. 외환이고 그리고 Save order, pay the price. 그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우리가 빠져나가죠. 빠져나가서 로그아웃 한 다음에 이번에 러시아로 들어가죠. 로그인해서 러시아 뱅크. 러시아 뱅크. 로그인. 그래서 러시아 뱅크 들어가서 이제 인컴 스테이트먼트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방금 다섯 개 샀잖아요. 그래서 레버뉴 이만큼 있고 코스트 오브 골드 솔드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그 차익 그러니까 액면 가격과 그리고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시장 가격의 차이 그거는 밸런스 시트의 리테인드 어닝으로 표시가 되도록 구성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 뭐냐니까 여기 지금 인컴 스테이트먼트가 지금 이게 인컴 스테이트먼트든 밸런스 시트든 뭐든 간에 내가 지금 로그인 한 입장에서 요건 나중에 좀 바꿀 거예요. 왜냐니까 요걸 조금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건 나중에 조금 더 좀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액면 가격과 그리고 요 시장 가격은 반드시 같아야 돼요. 그죠? 러시아 입장에서는 같고 그런데 한국 입장에서는 그게 달라져야 되겠죠. 당연히. 그죠? 러시아 입장에서 1루블은 항상 1루블입니다. 그런데 한국 입장에서는 1루블은 180원은 지금 18원일 수도 있고 16원일 수도 있고 혹은 15원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국가 사용자 유저 입장에 따라서 요 가격은 좀 달라지도록 그렇게 구성을 할 겁니다. 어쨌거나 구매한 입장에서 보죠. 구매한 입장에 홍길동 입장에서는 현재 뱅크 밸런스가 이렇게 러시아 루블에서 요만큼 들어온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밸런스 시트 들어서 보면은 포린 커런시가 요만큼 들어와 있죠. 그렇죠? 요건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홍길동 입장이에요. 홍길동 입장에서 이렇게 구성한 거고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러시아 뱅크 입장인데 러시아 뱅크 입장에서는 요 금액이 조금 바뀔 필요가 있는데 요건 나중에 수정을 좀 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안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켓에 들어서 올 프로덕트에서 이렇게 차이니즈 위안화 차이니즈 위안에서 오더해서 하나만 사볼까요? 1위안이 180원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밸런스 시트에서는 foreign currency 넣고 토탈 180원. 세금이 안 붙는다는 것이 이 환거래가 일반 거래와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paid price 가격을 지불했습니다. 이제 밸런스 시트 들어가서 볼까요? 밸런스 시트에서 지금 들어온 뱅크 밸런스, 먼저 은행 계정에서는 ABC와 루블과 중국 위안화가 이렇게 내 가지고 있는 돈이에요. 그죠? 근데 KRW도 이게 일단 포함되어야 될 텐데, KRW가 인컴 스테이트먼트, 밸런스 시트에 들어있죠. 요거, 요만큼인데, 요거 조금 이따가 제가 옮겨 놓겠습니다. 요거 뱅크에도 나타나야 돼요. 은행 계정에 지금 한국 원화가 표시가 안 되고 있네. 그죠? 지금 봤습니다. 저도. 그래서 한국 원화, ABC, 루블, 위안. 이게 내 가지고 있는 뱅크 밸런스입니다. 그러니까 외환과 국내의 그거의 차이점이 없도록 좀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밸런스 시트 들어가면은 이렇게 포린 커런시는 지금 240이 있죠. 그죠? 240이 있는데 요 240의 구성이 뭐뭔지를 알고 싶다. 그러려면 뱅크 계정에 들어와서 캐시죠. 요 캐시 들어와서 보면은 그 구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일단 나중에 이번 녹화 끝나고 난 다음에 요 캐시 파트 한국 원화입니다. 원화도 이 캐시 파트에 여기 포함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은 홍길동의 은행 계정, 은행 계좌는 ABC는 요만큼 있고 루블은 요만큼 있고 차이니즈 위안은 이만큼 있는 겁니다. 근데 차이점이 뭐냐? 그럼 그렇다면 이 저 KRW, ABC, 루블, 위안화 요 차이점을 얘기를 하자 그러면은 일단 CNY 하고 그리고 KRW는 얘는 피아트 크런시, 국적 통화이고 요거는 no backing asset. 그러니까 그 가치를 담보하는 자산이 없어요. 그게 피아트 크런시이고 따라서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상당히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그리고 러시아 루블하는 얘는 에스펙트예요. 에스펙트 크런시, 에스베이스드 크런시. ABC에 있죠. 얘도 그죠? 얘는 백킹 있어요. 백킹 에셋이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골드로 하고 있죠. 그런데 루블 같은 경우는 국가 위험에 노출됩니다. 내셔널 리스크. 러시아라고 하는 국가의 국가 위험에 노출되고 있죠. 얘는 인플레이션 리스크에 노출되고 있고, 그죠? ABC는 이 위안화와 한국의 원화, 루블화하고도 달라요. 그러니까 ABC는 일단 백킹 에셋이 있죠. 백킹 에셋. 얘는 기본적으로 골드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알파 있는데, 요 알파에 대해서는 다음 에피소드 아마 정권 파트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할 겁니다. 이거 그리고 노 리스크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위험을 제거한 것이 ABC입니다. 러시아 루블에서 러시아 국가 위험을 제거하면 ABC가 됩니다. 이걸 어떻게 구성하느냐 하는 건데 그걸 자세하게 나중에 다룰 겁니다. 그리고 어저께 뉴스였죠. 어저께 뉴스에 브릭스 새로운 국적통화. 이거 제가 이미 작년에 여러 차례 브릭스 뉴 크런시. 점점 더 구체화되고 있죠. 그러니까 어제 뉴스입니다. 브릭스 플랜트 블록 커먼 커런시. 러시아 컨펌 브릭스 윌 크리에이트 골드 백트 커런시. 금 기반 화폐를 지금 구성을 하고 있어요. 어제 이렇게 한다고 제가 작년에 이미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브릭스 화폐, 브릭스 플러스죠. 그죠? 얘는 골드 패금, 골드 패금. 그러니까 얘 똑같죠. 에셋 백드 커런시. 이거 에셋은 골드를 쓰고 있는데, 그럼 이 브릭스 커런시와 ABC의 차이점은 뭐냐라고 하는 건데, 골드 패그 얘는 골드 프라이스 리스크입니다. 골드 프라이스 리스크가 있어요. 그러니까 금값의 가격 변동에 노출됩니다. 그죠? 금값의 가격 변동에 노출되고, 근데 금값은 그렇게 굉장히 안정적으로 유지될 거예요. 앞으로 만약에 브릭스가 금 기반 화폐로 전환을 그 새로운 국제 결제 통화를
만든다면 만들죠 당연히 만들긴 만드는데 그때는 이제 골드 리스크도 상당히 이 가격 변동폭이 거의 없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골드 리스크는 별로 없다고 봐도 돼요. 근데 다만 뭐가 문제냐니까 항상 가치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죠. 금값에 고정되니까 이자가 없습니다. No interest rate, no 가치의 정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브릭스가 만드는 새로운 화폐는 미국 달러와 달리 가치 변동이 없다는 점에서, 가치 하락이 없다는 점에서 인플레이션 리스크는 뭐예요? 가치 하락입니다. 디밸류에이션입니다. 디밸류에이션 리스크. 가치가 끊임없이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실질 가치가. 그죠? USD도 그렇고 모든 국제 통화가 다 그렇습니다. USD든 일본 엔화든 모든 국제 통화는 다 디밸류에이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가치가 하락을 해요. 실질 구매력. 이걸 Purchasing Power Parity라고 표현하죠. PPP가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골드 패그 하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은 얘는 뭐라고 해야 되나? 디밸류에이션 리스크가 없어요. 왜냐니까 금값은 다른 에이션 리스크가 없다는 게 이게 좋죠. 좋긴 한데 반대로 가치 상승, 가치가 다른 재화에 비해서 급격히 올라갈 그런 이익 실현, 차익 실현의 기회도 없습니다. 그죠? 안정적이죠. 그런데 ABC는 no national risk뿐만 아니라 차익 실현, interest rate라고 해야 되나요? interest 이익을 화폐를 보유하면 보유할수록 이 화폐의 가치가 여타 재화의 가치보다 더 빠르게 상승하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어요. 그걸 어떻게 구성했는지 그것도 좀 이따 말씀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라이징 밸류라고 해야 되나요? 밸류 가격 상승, 가격 상승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가격 상승, 가치 상승이 있어요. 그게 ABC예요. 그러니까 국적통화, 러시아 금태환 화폐인 루블, 그리고 브릭스가 이번에 새로 만드는 금태환 화폐. 그러니까 브릭스 화폐는 러시아의 루블에 루블 마이너스 내셔널 리스크입니다. 마이너스 내셔널 리스크. 국가 위험이죠. ABC에는 루블 마이너스 내셔널 리스크에다가 다시 인트레스트 이익을 다른 말로 하면 디비든드 배당이죠. 디비든드 배당 소득 인컴 디비든드 인컴을 추가적으로 구성합니다. 이게 차이점입니다. 이네 가지 화폐의 차이점이 바로 이해가 되시죠? 자, 뭐 간단하게 일단 화폐의 기본적인 구성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렸는데 요금으로 계해가지고는 되게 아직까지 좀 개념을 잡기가 좀 애매할 것이고 다음 에피소드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이 ABC가 어떤 식으로 해서 가치 정식을 이외에 ABC입니다. ABC가 가치를 증식하는 메커니즘, 요거죠. 요 파트가 어떻게 구현되고 실현되는지, 그거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네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지금 러시아 뱅크에서, 요 러시아 뱅크 입장에서는 레버뉴와 그리고 코스트 오브 굴드 솔드, 요걸 같이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다른 재화와 다르게. 요 주식과 채권은 요렇게, 요런 식으로 액면 금액과 페이스 밸류와 그리고 마켓 밸류가 서로 다르게 하는 게 맞습니다. 주식과 채권. 혹은 외환. 한국 입장에서는 요렇게, 이게 이렇게 돼야 돼요. 요게 이렇게 표시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요렇게 표시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 입장에서는 요 금액과 요 금액이 같아야 됩니다. 그것도 코드를 좀 수정해야 되겠어요. 그 다음 에피소드에서 수정된 코드하고 그리고 ABC의 가치 증식 메커니즘을 좀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다루면서 두 번째 시중은행이죠. 시중은행의 예금과 대출 메커니즘, 예금 대출 요 메커니즘을 자세하게 ABC뱅크가 시중은행의 예금 대출 요 서비스를 어떻게 구현하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